100일이 원래 처음엔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00일이 다가오니까 긴장도 되고 이제 막상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 떨릴 것 같아요. 여기 이쪽 봐. 이쪽 좀 봐주시겠어요? 뭐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 올림픽 100일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제 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못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서 써니 형을 그냥 2등 했으면 좋겠어요. 1등은 학선이 형이 가져가고 2등은 제가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너무 따분해.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. 하면 할까? 더 해야지. 따분해.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1년 동안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더 준비해서 올림픽 때 완벽한 경기를 치르고 싶습니다. 관계되지 않은 분들은 올림픽을 왜 하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선수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림픽이 정말 안전하게 또 잘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고온다습한 환경에도 쾌적한 사격을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이기도 하고 올림픽이 더 간절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다 보니까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고 싶습니다.